안녕하세요. 달갱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키핑장에 나와서 이사를 한 다음에 키핑장 옮긴 다음에 아마도 두 번째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옮겼다고 저 한번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두 군데 거 대성 다육이랑 여기에 완전하게 이사를 다 했고요. 국민이는 국민이대로 옮겨놓고요. 이쪽에 창은 창대로 이렇게 분리를 다 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다 했답니다. 이렇게 보면은 창은 창대로 놓았는데 오늘 많이 수고해 주신 분이 계세요. 달콤한 총각님이 오셔서 하엽 정리도 많이 해주시고 이 진열하는 요 부분들 많이 요 진열을 해주셨고요. 이것도 다 여기 제일 뒤에 단은 아무래도 이렇게 놓는 게 요 입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훨씬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또 여기 옆에 테이블에서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요거는 구입을 해서 요렇게 다 놨어요. 그리고 약도 여기 보면은 저번 날에 물을 다 주고 갔었는데요. 약은 깍지 벌레 약하고 살균 살충제까지 다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 거 달콤한 총각님 입비 다육 매장에서 사용하는 그 약품을 타서 주셔가지고 여기 약을 한 번씩 분갈이 못한 거는 그 약에 한번 푹 담궈서 건져서 여기 놓았거든요. 그래서 깍지나 이런 아이들 있는 거 위에서 다음에는 이제 살포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옮기면서 이렇게 물에 한 번씩 푹 담궜어요. 깍지, 살균, 살충제 다 되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큰 것들은 담그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거의 다 조금씩 안 좋아지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안 좋은 거는 무조건 다 폐기 처분을 했고요. 그래도 이렇게 봐서 단단하고 이상이 없는 아이들은 한 번씩 그 약에 푹 담궈서 꺼내서 이렇게 지금 놓은 상태고요. 깔끔하죠. 달콤한 총각님이 많이 창들은 많이 요 하엽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덕분에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정리를 다 했답니다. 달콤한 총각님이 요 창 부분 이렇게 하엽 정리해서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다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부가티 같은 경우에는 항상 키울 만하다고 몇 번씩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오므리고 있거든요. 여름에도 이 색감을 했는데 올 여름에는 조금 잘 못 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장점이 살짝 무너진 듯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놔봤어요. 약에 푹 한번 담궜고요. 대부분 많이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베란다에서 백봉이라든가 아직 모든 아이들도 있답니다. 대체적으로 국민 다육이를 더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국민 다육이가 더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 못 올라온 아이들도 있어요. 요렇게 밑에 요렇게 정리를 해놓기는 했어도 다 이외로 못 올라온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츰 또 정리를 해서 올려놓고요. 그래도 지금 몇 주를 한 달 이상은 보면서 요 아이들 조금 이상 있는 아이들도 폐기하고 이렇게 계속 온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정리를 다 한 거예요. 이제는 하엽 정리하면서 한두 개씩만 이렇게 바꿔주고 분갈이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분갈이까지는 다 하지를 못했거든요. 대성 다육에 처음에 갖다 놓을 때 한 3년씩 분갈이를 안 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 아이들도 이제 분갈이를 하나씩 해보고요. 요 엘린이라는 아이도 겨울에 많이 판매를 했었거든요. 엘린이 살짝 눈깝이 있었던 아이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상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단단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계절금인 것 같아요. 자연 계절금. 엘리는 많이 안 보던 아이거든요. 겨울에 잠깐 요 작은 포트에서 나왔었는데 이렇게 작지만은 몸값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아이가 이렇게 계절금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계절금 같아요. 자연 계절금. 자연 계절금이 몇 가지가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같아요. 트럼소도 이 아이가 트럼소도 어디 있는데요. 트럼소도 마찬가지로 여기 묵은둥이 트럼소가 있어요. 요 자구는 이렇게 떨어졌네요. 트럼소도 여기 빨갛게 물드는 아이잖아요. 요도 트럼소도 자연적으로 생기는 계절금인데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트럼소도 빨갛게 익는 계절금 보기가 조금은 힘들죠.
트럼소도 있는데 아직 트럼소는 생기지는 않았는데 이 엘린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계절금이 생기네요. 예쁘죠? 아무래도 이런 색감들은 조금 불빛이 있어서 형광 불빛이라 아무래도 정확한 색감은 안 나올 수는 있는데 어우 햇빛에 보니까 어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누다금 좀 보세요. 누다금. 누나금이 요 온전한 얼굴이 있으니까 너무 예쁘죠? 온전한 얼굴이 있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 아이들도 많이 분질을 하면서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많이 잡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 온전한 얼굴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뻐요. 온전한 얼굴은 금이에요. 금이란 이제 물 들어가니까 훨씬 더 예쁜 모습을 하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물은 조금씩은 들었지만 완벽하게 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세월에 나홀도 이렇게 물이 들었답니다. 나홀도. 그리고 비욘세 무지개금은 너무 강한 햇빛에는 조금 들되더라고요. 아이고, 이 아이도 웃자랐네요. 많이. 여름에 많이 자랐죠. 그리고 이렇게 쭉 보면은 거의 물은 지금은 현재는 들어가는 중이에요. 더 관리를 잘해서 물이 더 많이 들은 키핑장도 물론 있는데요. 제가 목이 다 가라앉았어요. 이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이 다 가라앉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발 길이도 이 정도 색감이니까 아직 물이 완벽하게 들었다고 할 수는 없고요. 레드, 이 아이도 엄청나게 물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물은 아직 들지는 않았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잘 있어요. 그리고 화분들도 보면은 여기 화분에 보면은 화분들도 아주 빈 화분들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많이 갔다 가기도 했어요. 여기 또 전부자의 다육사랑님이 또 선물해 주신 아이들도 있고요. 큰 화분에 제스퍼하고 원누금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드는 아이들은 이렇게 어큐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이게 불빛이라서 완벽하게 나오진 않아요. 수연도 마찬가지고 수연도 하엽 정리해야 되겠네. 수연도 조금 빨간데 화면에서는 조금 더 어둡게 나오는 모습이 있고요. 오팔리나도 이렇게 색감. 오팔리나는 어디나 물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정도 들어져 있어요. 항상 입전은 키울 만하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아이는 입전 금인데, 아이고, 참 예뻐요. 항상 예쁘더라고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요 달콤한 총각님이 선물해준 주피터 군생이에요. 주피터 군생도 이렇게 있고요. 아무래도 요 창들이 조금 더 예쁘게 물이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이 전체적으로 창들이 조금 더 많이 들었죠. 그래도 다른 분에 비해서는 조금 덜 들었어요. 이제 여기서 물을 또 분갈이도 해주고 분갈이를 늦게 하면은 물은 조금 빨리 들지는 않겠죠. 이런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뭐 키핑장에 나와서 정리를 다한 다음에 여기 이것도 달콤한 총각님이 서둘러서 이렇게 해주지 않았으면은 제가 또 어느 세월에 했을지 몰라요. 빨리 영상 찍으라고 이렇게 정리를 다 해줬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게 뭘까요? 프리몰이 한여 프리몰인데 오 이렇게 변했어요. 자고도 있지만은 오 멋있게 변했죠. 이런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키핑장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